안녕하세요, 소영TV입니다. 지금은 티코 보러 갑니다. 티코. 티코 이제 수리도 하고, 뭐 오늘 도색한다고 하거든요? 그거 구경도 할 겸, 티코도 한번 볼 겸, 네, 티코도 볼 겸, 운전도 해볼 겸, 뭐 어떻게 수리하는지 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런 데가 있네요? 네, 저. 와, 대박이다. 지금 티코 보러 왔습니다, 티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게? 보관이요? 네. 도색해서 탈거만 일단 해볼게요. 하나, 둘. 무슨 과가 여기 쓰는 거예요? 자동차과요. 자동차과. 와, 간단한 수리는 여기서 직접 하면 되겠네요? 이게 국내 몇대 없다면서요, 이제. 이제 막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네. 위키백과 발이지만, 600대밖에 없다는데요? 아, 그 정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해외로 수출이 많이 돼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국내에 이제 몇대 없고 다 해외로 나갔다고, 그래서 몇대 없다 하더라고요.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어제 여기까지 끌고 오려고 다 분리해놨다가 시트만 붙여놨어요, 지금. 시트만. 네. 와, 핸들이랑. 다 뜯었네요. 네, 내부 다 뜯어가지고 지금 도색해놓고 그럼 이제 이걸 다 털어내고 올리는 거예요? 네, 하나씩 이거 빼놓으려고. 뭘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 오늘은 전체 도색을 할 건데, 네. 이게 약간 저 GV80 요즘 무광 그린 네. 있잖아요. 네. 그거 이뻐가지고 무광 블랙이요? 무광 그린. 무광 그린? 네. 아. 약간 브리티시 그린 네, 느낌 같은 그 거. 색으로 해서, 무광이면 이렇게 롤러로 칠하는 게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난대요. 이렇게 뿌리는 거 말고. 요렇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사왔어요.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예. 막, 될까요? 엄청난 막 작업, 그러니까 퀄리티를 바라는 건 아니고, 지금 워낙 지저분하니까 약간 재미로 그냥 한번 해보려고. 그럼 이걸 얼마에 산 거예요, 이 차를? 차는 90에 샀어요. 와, 진짜 네, 싸네요. 예. 네. 투스카니도 80에 사서 아, 막, 진짜요? 예, 네, 80? 이것저것 하고. 그럼 이게 경화제고, 예. 네. 이게 색, 무광. 예. 네. 그럼 거기서 색을 조합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색깔 거의 자기가 원하는 색깔 이렇게. 고르면은 교색을 해줘요. 이게 전 스피루탄 가져왔는데, 사마 페인트에서 이게 브랜드예요, 브랜드.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원래는 좀 다른 용도로 쓰이는 제품인데, 이거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걸로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은 오늘은 이걸 못쓸거 아니에요. 근데 저 그냥 밤새서라도 일단 해보려고요. 지금부터 빨리 하면은. 네. 빨리 이걸 털어야겠네요. 네. 근데 이거 운전은 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지금 배터리 문제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데, 아, 저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뭐, 이거, 아니, 그냥 여기 앞에 뒤에 아, 놓고. 네네. 예, 제 걸로. 네네. 시작됐나요? 네네, 눌렀어요. 아, 전체 도색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기, 그 뭐라 그러죠? 생각이 안 나네. 다시 할게, 다시. 네네. 자, 오늘 드디어 미루고 미루던 전체 도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포 일단 여기 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도장 면이 되게 거칠거칠해가지고 이거를 다 평평하게 이제 다 전체적으로 매끈매끈하게 사포질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저는 롤러로 색칠을 하려고 합니다. 색깔은 요즘 핫한 G80의 그막 무광 그린 이 색깔 하려고 하는데, 이 사포는 한 4단계 정도로 준비를 했고,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이렇게 좀 부들부들한 건데 80방부터 400방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됐으니까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네. 어떤 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제일 거칠거칠한 이게 80방이 제일 80 먼저 80으로 이런 진짜 거칠거칠한 부분을 가장 먼저 다 벗겨내고, 예, 이 부분 다 벗겨낸 다음에 하면 될것 같아요. 시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대 16기셨나요? 16기? 16개. 16기. 안녕하세요, 영현대 18기. 아, 저거 보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영현대 18기 이세영입니다. 아, 16기 박성민입니다. 네. 두세기를 넘어서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뭐 새로운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셨죠? 네, 이남치생이라고. 이남치생. 네, 이렇게 오오오. 됩니다. 이걸로 이제 갈아내는 거죠? 네.
뭐 아무튼 이 티코를 가지고 지금 오늘 페인트를 약간 좀 갈아내고 GV80, 80에 들어갔던 그린 색깔, 초록 색깔, 무광 초록색으로 이제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세형님, 형아 도와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이게 지금 차가 시동이 안 걸리거든요? 차를 들면 되나요, 설마? 아니, 밀어서 이동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가까이로. 이제 두 명만 더 있으면 들어서 옮길 수 있는데 저희 둘밖에 없어가지고. 사실상 지금 봤을 때는 폐차네요, 지금. 네. 어제 에어 되게 약간 더 차야 되나? 압이 덜 찬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조금만 더 있다 해야 되나? 네, 그럼 조금 저기 에어 게이지를 덜 찰 때까지 노가리 좀 까다가. 저 이 부분 하는 거 찍고 싶어요. 너무 지저분했어가지고 볼 때마다 진짜 갑니다. 저 차 한 대 더 가져오거든요. 아, 어떤 거요? 코란도. 코란도 완전 멋있던데? 오프로드로 꾸며가지고. 그러면은? 하나씩 해야죠, 저. 네, 여기 앞에다 놔주세요. 네, 여기다. 네. 제가 계산할게요. 아, 네, 네. 네. 어디 갔지? 맛있네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렇게 한 거죠. 키워드를. 요새 썸네일 진짜 잘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썸네일 보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으로 비슷한 썸네일 띄워주잖아요. 네. 저 자동차면 무조건 차 보여야 돼요. 그리고 비슷한 차. 그리고 요새 보면은 신차 출시 같은 거 보면은 전부 다 앵글 비슷하고 차 비슷하잖아요, 구도가. 왜 그러냐면 다 그렇게 해야 다 뜨거든요. 농사 쪽에서는 유입을 좀 노리려고 그럴 때 계속 캐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작업할까요? 네. 지금 몇 시, 지금 몇 시죠? 1시 47분? 네, 1시 47분이요. 30분 동안만 갈아내고 한, 네. 하면은 칠하는 것까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빨리 갈고 작업을 빨리 합시다, 우리. 아, 이거 눈 부셔가지고, 씨. 더워가지고. 지금은 80방 하고 몇 방 하는 거예요? 180? 네. 180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00으로 가는 거죠. 320 하나 더 있어요. 아, 320, 180, 320, 400. 네. 지금 본넷만 먼저 하려고 작업을 하려고 본넷만 먼저 더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색깔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거 색깔을 만들기 전에 페인트에 5:1 비율로 경화지랑 섞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컵으로. 페인트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롤러로 해도 무광은 별 차이가 없대요. 오, 떨린다. 나도. 오.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욕심을 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덜어낸 후에. 갑니다! 갑니다! 오. 아직은 모르겠는데.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요? 랩터. 야, 뭐 어떤 거요? 이거 뭐야? 어디 거 같은데요? 그 옥상 방수 페인트 바르는 거 같은데. 아니 무슨 마르면 또 몰라. 마르면 또 몰라. 아무리 봐도 옥상 방수 페인트인데. 얇게 얇게 바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위에 클리어도 올려야 되잖아요. 아니 아니요, 이게 끝이에요. 아 이게 끝? 네, 그냥 무광 컨셉입니다. 아 그러면 약간 방수 페인트? 약간 연탄 에디션으로 갈 것 같은 느낌 약간 드는데. GV80 말고요? GV80 커녕. 오, 이 폰에 이런 반응이 안 나와서 지금 좀. 어허. 생각했던 거랑은 약간 느낌이. 생각했을 때 어땠어요? 생각했을 때 GV80. 생각했을 때 GV80이었는데 이거 뭐 방수 페인트 됐는데. 마르면 또 달라요. 마르면 몰라요. 마르면 몰라. 하하. 근데 색깔은 좀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은 해요. 근데 이 질감이 뭔가 좀 거친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르면 또 느낌 다르니까. 아예 그냥 막 주황색 이런 걸로 할걸 그랬나? 어, 이거 여기 티가 나는데요? 어, 싫다. 물 닦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이 다음 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치생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네, 이남치생 구독해주시고요. 티코의 변신 과연 어디까지인가.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